병명이 없는 질병으로 무속인을 찾아가면 99% 신을 받으라고 한다. 신을 끊으라고 하는 무속인, 종교인은 한 명도 없다. 무엇 때문일까? 지금까지 신주를 끊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신을 믿고 의지하고 위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신병은 신주를 끊어야만 해결된다. 신주를 끊지 않고서는 신병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주를 끊을 수 없으니 결국 신을 받아 무속인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질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이 신병이다. 신병이 있거나 조상 신줄이 있는 집안은 대부분 되는 일이 없다. 인성원 원장 집안도 신병 신줄 집안이다. 그래서 굿도 여러 번 해보고 천도제도 해보고 몸이 아파 구병시식도 해보고 퇴마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다. 그래도 안 돼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20년이 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원장부터 신주를 끊고 건강이 좋아진 다음 많은 분들을 처방해서 지금은 소문으로 전국에서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온다. 신병, 신줄로 고통받거나 뭘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인성원에 꼭 예약하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